네, 러브 소나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心から 歓迎いたします. 네,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을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今日私が出会った神様を皆様にご紹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일본 국민 가수죠.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은 미나사마노 타메니 데스네 일본의 히조니 유메나 마츠다 세이코 산노 곡을 오쿠리 시마시타 케레도모 타노신데 이타다케타 데쇼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이번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곡이죠. Do Your Days라는 팝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次はですね、世界で非常に有名な ポップソング Those Were Days という曲を皆様にご披露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상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정말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今日は皆さんの前でたくさんのポップソングを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けれども次お会いする時は神様を賛美する賛美の曲も皆様と一緒に歌え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네, 저희들의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この曲を通じてですね皆さんの心大きく広が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네, 그리고 이따 우리 이재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また後ほどですねイージェフン牧師先生が御言葉のお話をしてくださいますけれどもそのお話を聞いてですね神様のことを知っていただけたらと祈っております.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様のお名前によって皆さんを愛しそして祝福します.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id it clear.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elieve our last a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all and spit it out. I felt
face ye, Lord, and eyes to toward, and lea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이できて嬉しいです. 저희는 한국에서 온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입니다. 한국から 来た 고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と言います. 오늘 이렇게 귀한 무대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겠습니다. この素敵な場所に今日招待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희가 더욱 마음이 떨리고 더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皆さんの美しい目を見ながらですね、私たちの心本当に喜び、そしてまた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노래를 저희가 부를 텐데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続いての曲を歌うんですけれども、今度はですね、力強く拍手をしながらですね、手を打ちながら歌いたいと思います。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노래는 해피데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皆さんに手伝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曲はオーハッピーデイという曲です。 끝나는 부분에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是非ですね、皆さんも一緒に知っている部分歌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제가 一緒に라고 외치면 그때 같이 해피데이 해피데이 같이 외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一緒にって言ったらですね、皆さん一緒にハッピーデイっていうふうに歌ってください。 여러분 좋은 시간 저희와 함께 오해피데이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 해피 데이를 모태 토모니 요이 시간을 쓰고시타이 토모이마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Because our sins away. Yeah.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our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 taught me how. Sins away. No one els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가수 범키라고 합니다. 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私は韓国から来たバンキーという歌手です。 아,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 뵙지만 今日私は皆さんのことを初めてお会いしましたけれども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それでも皆さんのことを愛していますと告白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様が 요한의 福音書というところでこのように語られたんです. 서로 사랑하라는 互いに 愛し合いなさい.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そのような新しい戒め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아멘. 예전에는 以前は 이 무대에 올라서 사랑을 수도 없이 고백을 했지만 この舞台に立ってですね、たくさん愛していますという言葉を言いましたけれども 예수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좀 위선적인 그런 사랑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体験するまでは、それまでの告白は全部偽善的な偽物の告白だったように思います.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돼서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のイエス様に出会って、そして皆さんにこの愛をお伝えできること、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사람과 방제 미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今日ですね、愛とこの、このセンターにですね、私行ってきました。 고베 대지진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고베 한샤와지 大震災のことに関する歴史の博物館ですね。 조금이나마 이 고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해한 것 같아서 ほんの少しだけですけれども、この地域に住んでおられる方々が持っていらっしゃるその心の痛みを少しだけ理解できたような気がします。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ですからまた皆さんのためにも心からお祈りする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 우리는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私たちはみんな心に痛みを持って生きています。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또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だからこそこの賛美というものが私たちの心に慰めを与えてくれると思います。 다음 올려드릴 찬양곡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次に皆さんにご披露したいのは神の息吹という賛美の曲です。 러브소나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요. 이제 다음 곡을 올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러브소나타에 오られた 皆さんを 心から 愛し 次の曲を ご披露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주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당신의 능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주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당신의 능력 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간의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간의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간의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Yeah.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아멘. 곤방와 お久しぶりです. 私は 韓国のお笑い芸人、張ヘリョンと申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生前、お父さんはいつも私たちの家族に申し訳ないね、すいませんを繰り返していたしました. そして、よう去る最後の時も申し訳ないねという言葉を残しました。私たちの家族はその時のお父さんの話を意味が全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後で分かったことですが、実はお父さんは生前一人でこっそり 교회에 가요이 하나님을 신じていたとのことでした. 당시 우리 가족 전원은 성가학회의 신자でしたので, 오토상은 자신의 신고를 밝힐 수가 できなかったようです. 息を 引き取る 時の 申し訳ない という 言葉の 의미は 자신이 救いの 신리를 知っていながらも 子供たちにそれを伝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後悔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以前、私が日本で芸能活動をしていた時は久本雅美さん、柴田玲さんなどが中心となって開いていた創価学会芸能人の集まりに参加していました。その集まりに参加していても 私の人生は全く良くならず辛いことばかりでした。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が分からず、さまよって死にたいというまで考えていました。ついに私は離婚し、大変苦しい生活が始まり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厳しい生活の中、神様は 今の夫に手を合わせてくださり、それから教会に通うよう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すぐ一生懸命に聖書を読み続け、今は神学博士となり、はい、そうです。私は聖書読み運動を
先頭に立って進め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を背負って十字架の上で死に蘇られました。私たち人間がその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で救われるためです。今私たちは聖書の御言葉を信じ、 イエス様のお名前で祈ることで救われるようになるのです。他のどんな宗教にも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イエス様を皆さん信じてみませんか。アメン。私はお父さんのように信仰を隠し、最後に申し訳ない、 すいませんという言葉で終わりたくありません。それでは私の夫がイエス様を考えながら書いた涙という歌を歌ってみます。 我が為涙する尊い愛のお方、その涙その愛のお方我が家様、私を 見つめる目、その命十字架のその涙その傷の、お方我が家様、汗涙となり血も涙となり、 イエスの顔に流れる罪は許され、光勝利し、この世すべて照らす。イエス様閉じた両目に 魂に流れる恵みの雨となり、今このように降り注ぐ。 예수님 얼굴에 흐르네. 죄는 용서가 되어 빛은 승리가 되어 온 세상 가득히 비추네. 예수님 감은 두 눈에 내 영혼 속에 흐르네.
되어 아멘 담비가 되어 지금 온 세상 위에 내리네 이와 같아 마시니 나가라 고생하셨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저는 일본말 못해서 한국말로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어가 아마리 上手ではないので, 고마와 한국어로 오셔베리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한국말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皆さんが 한국에 行って 한국어가 できないのと 同じであります. 저는 고베에 왔는데 이 고베가 얼마나
자연적인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처음 또 느꼈습니다. 今回神戸に来てですね、この街が本当に素敵な自然とまた素敵な場所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感じました。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영적인 면으로 굉장히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고 산도 바다도 또 이런 아름다운 봄의 향기도 너무나 저를 감미롭게 만들었습니다. 数年前に実は来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来てみてですね、この山であったりまた土地であったり、いろんな自然を見ながら本当にこの春の風を感じるような、そのような体験をいたしました。 세상에서 그 무대에서 서가지고 그 노래를 한다는 걸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자라나면서 오페라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この舞台に立って生きるというのは非常に大変な生活なんですね。ですからオペラ人生の中で私は小さい頃から実は鬱病と戦ってきました。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周りから見たらですね、完璧のように見えるそのような人生であっても、実は何かが欠けてい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自身分かってい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ね。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私が生きながら気づいたことは、この世の価値観を持って自分自身を見るのではなくて、この世界を作られた神様の目を持って私を見た時に一体どのように見えるんだろうか、そういうふう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 병 속에서 허덕이면서 저는 울면서 외로움을 달랬지만 저의 힘은 너무나 부족이었습니다. 私今までこの世界で生きながらですね、本当に自分自身に頼ってきてきましたけれども、改めて気づかされたのは、自分には本当に力が足りないんだということでした。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というお方を見上げ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私には何にもないからです。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제가 접하고서부터 그 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様을 見上げて, また예수様が語られた聖書の言葉を読み始めた時に、このうつ病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たんです。 오늘 제가 두 번째 부를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今回2つ目の曲として歌わせていただくのは、神様の恵みという曲です。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私の神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私を作られ、私を呼ばれる神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また私を使わされる神様。 그래서 우리의 이 맺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여러분들과 또 첫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今日私たちがこのところで出会えたことは、私たちを神様が呼んでくださ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神様を心から褒め称え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달려갈 길 다 가도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붕괴하시니 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건방와 하지대 명하시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타시와 오늘의 교회의 복스 이재훈 데스. 저는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효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즉시
兵庫で皆さんと出会えたことを心から嬉しく思っています。 오늘 여러 곳에서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今日またいろいろなところから集まった皆さん心から祝福いたします。 오래전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도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했는데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この地において大地震が起こり、韓国からも私たち心を痛め祈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皆さんたちがこのように復興し回復されている姿を見て大きな希望を得ています。 효고현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兵庫県で行われているたくさんのプロジェクト、世界でも有名なものが多くあります。 아와지 유메 부타이 프로젝트는 자연을 재생시킨 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例えば淡路島にあります淡路夢舞台、これも世界のモデルとなっています。 설계하신 안도 타다오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여러 중요한 건축물들을 설계해서 사랑받고 계십니다. 설계された 안도 타다오 선생님ですけれども 한국でも たくさんの建築物を残され、とても人気がある建築家であります。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皆さんを心から愛し祝福いたします。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850여 명의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の教会から韓国から850人のボランティアの方々が来ておられます。 이 홀에는 초대받은 분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日本の皆さんたちでも席がいっぱいですので。 이 홀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その韓国から来られた850人以上の奉仕者たちは違う部屋で画面で見ておられます。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감옥과 같이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皆さん、皆さんの生活、時に自分の生活何か刑務所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ような感じだなとする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이지만 마음엔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감옥 같은 삶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없으신지요? 人の見た目には普通の生活をしており幸せそうに見えますけれども、実は心の中で何かにとらわれていて幸せを感じれない、そのような心がないでしょうか。 저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영화 클립 짧은 영화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今日まず初めにある映画の一つのシーン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인공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人は犯罪を犯し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騙されて牢獄に入れられた、そして脱出する映画です。 미국 영화인데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메리카노 쇼샹크노 소라니 という 映画です。 이 영화의 많은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저에게 감동적인 장면은 주인공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서 그 감옥 전체에 음악을 틀어준 사건입니다. たくさんの面白い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見ていただくシーンは、その主人公が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その刑務所全体に音楽を流し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うシーンです。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계속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또 비디오를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この続きは家で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이 음악이 울려 퍼졌을 때 한 죄수가 그걸 회상하면서 한 고백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습니다. この音楽が流れた時にある囚人が語った言葉があるんです。 한 마리 아름다운 새가 이 어둡고 칙칙한 새장으로 들어와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것 같았다. それはまるで美しい鳥が灰色の檻に舞い降りて 高い 허리를 消し去ってくれたようだった。 그 짧은 한순간 모든 사람이 자유를 느꼈다. その瞬間 한국의 全員が 자유를 感じた。 이 감옥에서 어딘선가 들려온 음악처럼 사람들은 어디엔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この韓国で音楽が聞こえた時のように私たち全員が
どこかに自分の心を満たしてくれる何かがあるかと探しています。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なぜそのようなことを望むかというと、実際にそういうものがあるからです。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私たちが渇望するものは実際にあるものなのです。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空腹を感じるのはその胃を 満たしてくれる食べ物があるからです。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喉の渇きを感じるのはそれを潤す水があるからです。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행복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幸福を私たちが望むのは実際にそれがあるからなのです。 효고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많습니다. 효고にはたくさんの美しい庭園があります。 사람들이 멋진 정원을 좋아하는 까닭은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美しい自然また庭を愛するのは初めにその庭からすべてが始まったからです。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 사람들이 있어도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私たちはいくら美しい庭園にいたとしても秋が来て何か虚しさを感じる時があるわけです。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가집니다. 何か 忘れてしまった何かをそういうことを感じるわけです。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태초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一回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けれども、聖書は初めにエデンの園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記録しています。 어느 저명한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ある有名な宗教学者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낙원에 대한 향수가 인간의 사상과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낙원에対する教習が人の思想と文明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 인류 문화의 역사는 이 시간의 여명기에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인류 문화의 역사는 이 시간의 여명기에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私たち人が文化を作り上げるのは失ってしまったその楽園を求めている心があるからです。 그러나 사람이 만든 어떤 문명도 어떤 정원도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作り上げてきている文化やまた庭園もその聖書に描かれているエデンの園を満たすことが描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私たちは一生懸命幸せを求めますけれども、どこかで満たされない心があります。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なぜでしょうか。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하루에 4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私たちは子供の頃約400回1日の中で笑うそうです。 그러나 어른이 되면 많아봐야 하루 15번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しかし大人になると多くて15回ぐらいしか笑わなくなるそうです。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大人になりながら 私たちが笑いを忘れ口がへの字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 어린 시절에는 행복했지만 점점 행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小さい時は幸せ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失っていくわけです。 왜 어린 시절에는 하루에 400번씩이나 웃을 수 있을까요? なぜ子供たちは1日約400回も笑えるんでしょうか? 부잣집에 사는 아이만 웃는 것일까요? お金持ちの子供たちだけが笑うんでしょうか?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저는 목회자로서 세계 곳곳을 다녀보았습니다. 私は牧師として世界のいろいろなところを回りました。 사라 사막에 사막만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本当にもう砂漠だけの町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아마존의 밀림 속도 들어가 봤습니다. 아마존の密林の中にも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아무것도 없습니다. 何もありません。 도시 속에 있는 문명 장난감도 없습니다. 都市にあるようなおもちゃ一つもないんです。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でもそこにいる子供たちは笑顔で満ちているわけです。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뿐입니다. 전쟁 中であっても笑いを忘れないのが子供たちだと言われています。 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なぜ子供たちは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笑いを忘れないんでしょうか。 어른들이 볼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大人たちは何もわからないからだと考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 어린 아이 때는 마음의 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子供の時は私たちは心に壁がないのです。 그러나 성장하면서 많은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しかし大きくなりにつれて私たちは壁を作り始めます。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받으면서 家庭で親から傷を受け 학교에서 직장에서 学校でまた職場で 성인이 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大人になるにつれていろいろな私たちは傷を受け始めます。 이렇게 마음의 벽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갈등을 합니다. そして傷を受けたがゆえに壁を作り壁がある人はいろいろな葛藤が出てきます。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갈등합니다. 自分自身との関係も葛藤が起きます。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가두는 것이 되고 맙니다. 初めは自分を守るために壁が必要だと思いましたけれども、それが問題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 이 마음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주변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私たちの心の壁が高ければ高いほど、分厚ければ厚いほど周りの人との関係が難しくなるわけです。 이 마음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そしてこの壁の中に閉じ込められた私たちは自分自身が誰かも忘れていくわけです。 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ある医者さんが、あ、すみません、ある人が お医者さん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いろいろなことが自分の中にあっていること、起こっていることを話します。 선생님,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만지는 곳마다 다 몸이 아픕니다. 先生、私が年を取ったでしょうか、あの触るところどころ痛いんです。 늙어가는 것일까요? 몸이 쇠약해지는 것일까요? 年を取ったからでしょうか、何か重い病気があるんでしょうか。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픕니다. お腹を押すとお腹が痛くなり、膝を押すと膝が痛くなるんです。 의사는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お医者さんは全身のレントゲンを取りました。 그리고 돌아와서 환자에게 말합니다. そして終わった後その患者さんに言います。 아,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알겠습니다. あのね、発見したよ。なぜあなたが触るところどころ痛いか分かりました。 당신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あなたの体はとても健康なんだけど。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あのね、指先のね骨が折れてたんだよ。 그래서 만지는 데마다 아픈 것입니다. だから触るところどころ痛いんだと。 많은 사람과 갈등을 빚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会う人ごとにあの人は嫌だ、問題が嫌だと感じる人は実は自分の心に傷がある時があるわけです。 이 마음의 병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この心の病はどこから来るのでしょうか。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一番大切な関係が壊れたところから始まっているわけです。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야 하는 존재. 가족よりももっと近くにいるべきはずの存在。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それは私たち全員を作られた創造主なる神様との関계が失われたからです。 뺏어가고 우리를 불행해 만드는 마음의 벽들은 다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私たちがその壁を作りまた傷すべてそれは罪という問題から来ているわけです。 가까워야 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에 하나님과 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近くに行くべきその神様との存在に私たちは壁を作ってしまう時 하나님과 벽을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벽을 쌓고 자신과도 벽을 쌓습니다. 神様との関係に壁を作る人は自分自身にも他の人にもどこか見えない壁を作る時がある。 마음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そして心の中に大きな穴があるわけです。 그 큰 구멍은 원래 행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その大きな穴は本来は幸せで満たされている部分なんです。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행복의 빈자리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に幸福を与えてくださる神様が満たしてくださる穴なわけです。 사람들은 그 큰 구멍을 주변의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私たちはその穴をいろいろなもので満たそうとします。 보이는 것에서 채워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見えるもので埋めようとし、また見えないもので埋めようとします。 사람들이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また見えるもの、宗教、そしていろいろなもので満たそうとします。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しかしなぜ私たちはこのように虚無感で満た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 빈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聖書はその 大きな穴は神様が埋めてくださると言っています。 폴 마이어라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 백만 장자 사업가들이 자신을 찾아오 했던 말을 공통적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日本でも有名な精神科医のポール・マイヤーが
たくさんの大金持ちの人から語られた言葉をこ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大金持ちの人がそのお医者さんに言った言葉です。 共通点があります。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있는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世が与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がすべて自分にありますが 平安と喜びはありません。 도리어 나에겐 자살 욕구가 있습니다. それどころか自殺願望さえあるのです。 제발 이 자살 욕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ぜひ自殺の衝動を克服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벽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私たちを作られた神様から離れると私たちはその穴を埋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함께 모여 도시를 만들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そして壁を作り、そして自分たちで自分を守ろうと都市を作り上げ神様に戻ろうとしません。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乾いた空いた穴はそのままなわけです。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쌓은 우리의 모든 성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私たちは全員が一生懸命作り上げた自分の城を 下ろさなければいけない時が来ます。 그것은 죽음이라는 벽을 만날 때입니다. それは死という瞬間です。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ある子供が海岸で砂の城を作っています。 또한 그림은 어느 중년 남자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もう一つはある大人が事務所で一生懸命仕事をしているシーンです。 어린아이는 플라스틱 삽으로 모래를 펴서 바켓에 다우고 도랑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성을 쌓습니다. 子供はそのプラスチックのシャベルで砂を持って、そして溝も作って壁を作って城を作っています。 해가 질 무렵 파도가 밀려와서 어린아이가 쌓은 모래성을 다 물로 끌고 사라집니다. 時が来て潮が満ちていくときにだんだんと一生懸命作ったその潮が城がですね崩れていくわけです。 그런 어린아이는 파도가 그 모래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しかし子供たちは自分の城が崩されたからといってとても落ち込むわけではありません。 내가 왜 힘들게 이 성을 쌓았느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僕が作ったこの城をなぜこんなことになったのかと後悔す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 바다를 향해 욕을 하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海に向かって叫ぶわけでもありません。 어린아이는 좋아하며 장난감을 챙겨서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むしろ子供は満足して全部片付けてお父さんの手をつないで家に帰るわけです。 그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남성을 보십시오. しかしある大人は一生懸命事務所で仕事をしています。 어린아이는 모래로 성을 쌓지만 이분은 서류로 성을 쌓습니다. 子供は砂で城を作りましたけれども、大人は書類で自分の城を作っているわけです。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일에 바치며 성을 쌓아왔습니다. 自分の人生のすべてをかけて自分の城を作るわけです。 어느 날 파도가 덮쳐 그가 쌓은 성들을 다 앗아갑니다. しかしすべての人に時が来て海水が来る時があるわけです。 그는 그 온몸으로 자신의 성을 감싸며 외칩니다. 안 돼, 이건 내 성이야라고 그 파도와 싸우려고 합니다. そして自分が作り上げた城を守ろうとしてダメだ、これは私のものだ、僕のものだと叫びます。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しかし何もできません。 어린아이와 이 성인은 모두 성을 쌓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子供も大人も城を作りましたけれども結果が違うわけです。 해가 져서 파도가 일어나 우리가 쌓은 성이 무너질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私たち全員が水が満ちた時にお父さんの手を握りながら家に帰ろうという平安が必要なわけです。 언젠가 찾아오는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성들은 모래성처럼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必ずやってくる死というその時のために私たちは準備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 그때 어린아이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 기쁨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皆さんその時にしっかりとお父さんの手を握りながらいい人生だったと天に向かって歩いていく準備ができているでしょうか? 아니면 계속 파도와 싸우며 이건 내 성이라고 그렇게 싸울 것입니까? また反対にこの城は奪ってはいけない私の人生はまだまだだと一生懸命戦うような気持ちでどこに行けばわからない状況でしょうか?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私たちがいつか必ず来るその死の準備ができていなければ
絶望という影がやってくるわけです.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구멍은 바로 죽음이라는 구멍인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全員が持っている違うその大きな穴は死という現実なわけです.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영원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ある人はその死というのは自然に来るものだと言いますけれども、聖書は本来人は永遠に生きれるように創造され、死は打ち破ることができる壁であ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ます。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벽을 쌓고 있는 인간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聖書は 神様のメッセージは私たちはそのように道を失ったけれども必ず回復の道がありそして心の溝を埋める全てがあるんだと聖書は語っているわけです 죽음을 넘어선 영원으로의 회복입니다 死を乗り越えた永遠の命があると聖書は言っています 영원한 낙원으로의 회복입니다 永遠のその楽園天国に向かう道があるんだと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벽을 넘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벽을 쌓고 숨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쇼와 예수 그리스도가 미나상을 사가시 모토메라레, 소시대 와타시타치오 소노 에이엔노 미치니 미치비이테 쿠다사루 카타다토 이테이마스. 앞서 본 영상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위해 자신이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음악을 틀어준 주인공처럼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키오도노 에이소 아루 소노 주인공가 犠牲を払ってでも刑務所の人々に音楽を聴かせたいそのような犠牲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イエスキリストは大きな犠牲を払って私たちを探し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死の壁を打ち破るためにその方は来られたのです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私たち全員が神様との関係を回復させる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は来られたわけです 로마서 5장 10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비토의 대감이 5쇼 10절에 고고 유미 고토바가 아리마스. 敵であった私たちが 미코 예수の死によって 神と 和解させていただいたのなら 和解させていただいた私たちが 미코 예수の命によって 救われるのは 나오이소 確かなことです. 하나님과 벽을 쌓은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神との関係の中に壁があるのは敵となっている状況だと聖書は言っているわけです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私全員が神様との和解が必要なわけです 원수된 상태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敵であった関係が和解し回復することこれが聖書が言う回復です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진 적이 없습니다 ある人は私は神と敵対したことなんか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私は神のことなんか全然わからないのになんで神が敵なんだと言うでしょう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사랑 속에 있어야 될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원수된 상태이죠. しかし聖書が言うことは本来あるべき関係がそうでないならばそれは敵対していることと同じ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 마땅히 사랑과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되는 부부가 서로 남남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원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본래 정말 仲良くいるべきなのに関係がない状況なら敵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私たちの心に本当の幸福を与えたいと願われているその方との関係がないならば聖書はそれは敵対状況である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인간 스스로는 이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自分自身で私たちはこの回復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しかし皆さん神様は私たちの心をまた関係を回復したいと願われています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この聖書には 私たちを作られた神様は長い間準備し皆さん一人一人の人生に幸せと回復を作るために計画を立てられ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それは
스베테노 가베오 그즈스타멘이 아룬다도 세쇼에 있지. 세상을 감옥처럼 만들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감옥처럼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벽을 다 허무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와타시타치오 도라에 요노나카오 츠미니 도라에테 이루 스노 스베테오 소조우시나루 카미와 소레오 그즈스타멘이 예수 오크라레타도 있대 이마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르코의 복음서 10장 45절에와 히토노 코모 츠카에라레루 타메 데와 나쿠 츠카에루 타메니 마타 오오쿠노 히토노 타메노 아가나이노 다이카 토시테 지분노 이노치오 아타에루 타메니 키타토 카카레테 이마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해 치루어진 대가라는 것입니다. 코노 아가나이노 다이카 투이노와 우리たちが 회복するための 타메노 다이카나 와케데스. 우리 인생을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벽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たち 전체의 인생을 고 토라에테이루 나니카오 쿠즈시테 쿠다사루 소노 아이노 치카라가 주지카노 아이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세쇼와 카미사마가 히토리고데아루 예수사마오 와타시타치노 타메니 오크라레 소노 예수사마가 와타시타치 제인노 타메니 신데 쿠다사타 소레니요테 와타시타치와 지유니 나레루토 세쇼와 이테이마스. 메시지를 마치며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이고니 모히토츠노 에이조오 미테 이타다키타이토 모이마스. 그것은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일하는 아버지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가슴 아픈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고래와 아르 남성이 하시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타락시타 오크노 히토비토 스쿠 타메니 지분노 타이세스나 코도모오 기세니 스루 소노 요나 단편 영화 데스. 잠시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미테 이타다키타이 토 모이마스. 누가 이 아버지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선택이 맞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나니요리모 아이스루 지분노 무스코 오오쿠노 히토비토 스쿠 타메니 기세니 시마스.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코노 지켄토 크라베모니 나라나이 그라이노 오오키나 히토츠노 데키고토가 주지카데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카이오 츠쿠라레 와타시타치 스베테오 츠쿠라레타 치나루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오 스쿠 타메니 미코 예수 그리스도 오쿠테 쿠다사타노데스. 기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기차의 안에 놓여있다 오크노 히토비토 스쿠타 아노 오토산노 요니 야 소레 이상히 스베테노 히토비토 스쿠 타메니 카미노 미코 예수 그리스도 치나루 카미사마가 오크라레마시타.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쇼와 다레 데아테모 스노 주지카노 아이오 우케이레루 나라바 카미토노 관계가 회복스루토 이테이마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예외 없습니다. 도노요나 진세오 이마마데 아루이테 키타카라 소레와 관계나인데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소노 예수 그리스도노 주지카노 아이와 스데니 아타에라레타노데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지테 우케이레레바 이노데스. 그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소레가 미나산 회복노 슈팟데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우리가 원래 누릴 수 있었던 행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쇼와 카미사마토노 소노 회복가 世の中では与えられなかった幸せ、そしてその大きな穴を埋める愛があるんだと言っています。 감옥 속에 울려 퍼졌던 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음악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監獄の中で聞いたあの音楽以上の天の音楽が皆さんの心を満たしていくことでしょう。 여러분의 마음에 텅 빈 구멍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全員が持っているその大きな穴、それが満たされることが起こっていくことでしょう。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마와 미나상오 아이시토 보라레마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소노 아이오 우케테 쿠다사루코토 네가이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이노리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하나님 아버지 효교현의 귀한 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신하루 감사마 교 고노요니 효고데 도토이 가다가다도 아우코토가 되기마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神様の愛がここにおられるすべての人をこの場所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じます。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一人子 예수를 送られたほどに ここにおられるすべての人を愛されたこと。 모든 죄의 벽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すべての罪の壁が打ち壊されること。 감옥 같은 인생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牢獄のような人生から解放されるこ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神様が準備されているその天の幸福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永遠の命が回復される。 잃어버린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며. 失ったその園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そして私たちの壊れた関係が回復され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様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皆さんこんばんは。私は韓国のテノル歌手ペジェチェルです。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 노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私は神様から歌うための声をいただきました。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しかし1日にしてこの声を失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다가 성대 오른쪽 신경이 끊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甲状腺のがんのために喉元の手術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声帯の右側の神経が切れてしまって動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けれども神様は私にもう一度舞台に立って歌を歌うことを願われたんです。 저의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私が絶望の中にいた時に神様が希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때 저의 마음속엔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その時に初めて私の心に平安というものが与えられたんです。 그 평안이 지금까지 제가 지나오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その平安が今でも私を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大きな力となっています。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それが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プレゼントでした。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もし私が神様を信じていなかったら、信仰を持っていなかったら、きっと立ち直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준비를 하셨습니다. けれども神様は私に本当に素晴らしい贈り物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저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私には非常に大切な親友がいます。 그는 여러분과 같은 일본 사람입니다. 実は皆様と同じ日本人の方なんです。 그 친구의 이름은 와지마 토타로입니다. その方の名前はワジマトータローと言います。 저의 매니저입니다. 私のマネージャーです。 여러분이 아마 도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もしかするとこの中にはドキュメンタリーを見られた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저는 저의 매니저 와지마상의 도움으로 교토에서 두 번째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この和島東太郎さんを通してですね、私は2つ目の声をいただくための手術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런데 와지마상 그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和島さんも実はその時はまだ神様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가 됐습니다. でも彼は今は神様を信じる人となりました。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これはまさに神様の恵みであり神様の奇跡です。 이 평안과 기적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この神様の平安と奇跡が今日皆さんの上に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제가 두 번째 불러드릴 찬양은 두 번째 목소리 수술을 받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편하게 노래 한번 해보라고. 今日2曲目として歌わせていただく曲は実は私がこの2つ目の声をいただくための手術を受けた時にその手術台の上で先生から言われて歌ってみなさいと歌ったその曲です。 그때 저도 생각했던 곡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그런데 저의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が思っていた曲ではなかった曲が実は口から溢れてきました。輝く日を仰ぐ時というそのような賛美です。お聴きください。 Oh.
아멘. 皆さん 想像できますでしょうか? 数年前までベジェチョルさん完全に声を失っていたんです。でもその声が今のように回復し、このような感動的な歌を私たちの前で歌ってくださるようになりました。 美智子秀殿下もですね、米中さんのコンサートに聞きに来るぐらいの尊い存在です。これからも日本でさらに活動されていきますので、もう一度そういう意味でですね、励ましの拍手を米中さんに送りたいと思います。いよいよフィナーレに入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これからはですね、皆さんと共に時間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皆さんご入場された時にプラスチックのバッグをもら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にですね箱が入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箱の中からラブソナタラブレターというこういう小さいカードをですね出し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まだ電スティックとかですね、花の冠はまだ出していただきた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 このラブレター、ちょっと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私たちは愛し合いながらも常に満たされません。愛を求めても絶えず上乾いています。人間の愛は壊れやすく、人間の愛はこの上なく弱いのです。ここに満ち足りた愛があります。ここに完全な愛があります。 ここにあなたの人生を素晴らしいものに変える愛があります。あなたに向けられた神の愛、この完全な愛にご招待します。聖書の御言葉、あなたはこの地に送られた神の手紙であり、あなたは全ての人々のための愛の香りです。このようなラブレター、私たちから準備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皆さんからもですね応答が欲しいんです。 このラブソナタ来年も続いていきます。来年は滋賀県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皆さんのフィードバックが大切です。この小さいカードが入っていますけれども、皆さん感じた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例として2つイエス様を心に受け入れます。神の愛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です。これチェックしていただいて大丈夫です。他にもですねこれが良かったとかこういうことして欲しか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らぜひご記入ください。そしてできる範囲で皆さんの情報をいただけましたら、この兵庫の教会の方からもしサポートが必要な方々はご連絡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今から最後のゲストが演奏してくださいますけれども、その演奏中にですね、ぜひこのカードを書いていただき、通路の方にスタッフが来ますので、そのカゴにですね、そのカードを入れていただけたら感謝です。それでは最後、ピアノとバイオリンのデュオとして日本で活躍しているラロというグループ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賛美歌をメドレーで演奏してくださいますけれども、大きな拍手を持ってラロを迎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ラロの皆さんにもう一度大きな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カードを記入して出していただけましたでしょうか。もしまだ出していないという方はですね、出口のところでスタッフに出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それではいよいよ次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箱の中に、あら何かしら、なんだこれはとですね、皆さん思い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このようなじゃん、かわいい花の冠が入ってます。ちょっと出し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実はこれは手作りなんです。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方たちが、ちょっとまだ頭に乗せるのは待っ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はい、兵庫の方はなんか全てが早いですね。コンサートの初めからもう、ライトスティックを振っている方もいますけれども、韓国の方も早いですけども、兵庫の方も早いかなと思います。この花の冠、韓国の方が皆さんたちのためにですね、祝福があるように、喜びと回復と慰めがあるようにという思いを込めて作ってくれました。先ほど聖書に、私たち皆が神様の手紙だという言葉を受けました。そういう意味でもう頭に載せている方多いですけれども、自分で載せるのではなく、これから愛の手紙になりますの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隣の方にですね、お互いにこう載せ合いたいと思うんです。一人で来た方もお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ちょっと失礼いたしますという意味でですね、置い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皆さん、聖書にはなんと私たちが天国に行った時、神様が冠を乗っけてくださ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も、ちょっと私もあまりしないんですけれども、花の冠をですね、お互いに乗せて、祝福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あ、皆さんとても素敵です。20歳ぐらい若返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ので、今日そのまま電車に乗って帰られても大丈夫か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はい、じゃあ若返ったところで、先ほど1日400回子供だった時は笑う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これから笑顔がですね、回復時間になり、する時間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はい、いよいよこの、これは何だろうと思っている方、食べ物かなと思っている方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下の方にですね、紙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抜いていただいて、はい、スイッチ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を押していただくと、このようにですね、ライトがつ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はい、よろしいでしょうか。つきますでしょうか。あ、だんだん綺麗になりましたね。綺麗になってきました。はい、じゃあですね、皆さん一回消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消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災害が多いですね。戦争が多くなってきました。飢えている国が多くあります。私たち何も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けれども、神様は私たち一人一人を通し、この世界を回復したいと願っておられます。これからなんと皆さん、会場の電気が消えるんですけれども、神様、宗教は違う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神様、私を平和の器として用いてください、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方は、電気が消えますので、その時ライトをつけて、神様ここにいます、平和を私たちは願っています、戦争なんて絶対嫌ですとですね、つ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一斉のせい、どうぞ。あ、美しいですね。そうです、私たちは平和を望んでいます。和解と一致を望んで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素晴らしいですね。じゃあ次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
皆さん私たち全員でいつか時が来たら天国に帰りますよ。 ここにいる人全員一人残らず天国に行く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天国の言葉を教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語でも韓国語でも英語でもありません。簡単です。ハレルヤアーメンです。ハレルヤアーメン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アメージンググレースをですね、皆さんで歌いたいと思うんです。いつか時が来て私たちが作り上げてきた城を 下ろさなければいけない時が来ると今日メッセージを聞きました。でも私は神様と手をつなぎながらあなたのもとに帰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ハレルハレルハレルヤアーメンとですね、アメージングレースのメロディーで共に歌い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皆さんちょっと長い間座ってましたので立ち上がりながら歌いたいと思います。 よろしければその場で立ってください。じゃあ歌いましょう。ハレルヤ。 感謝いたします。お互いに向けて励ましの握手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ですね、最後掛け声を持ってこのコンサート終わり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この会場にいる全員が皆さん回復しますよ、大丈夫ですよ、必ず希望はありますよ。そういう意味で私が立ち上がろうと言いますので、皆さんはもう一度と叫んで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 飛び立とうと言いますので、もう一度とですね、行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では行きます。皆さん立ち上がろう、もう一度飛び立とう、もう一度。すいません、皆さんは良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 バンドがちょっと失敗をしてしまいました。まあこれも兵庫の方の心の大きさでユーモアに変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練習でした、練習です。はい、これからの人生が本番ですの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準備点だよ。はい、もう一度いきます。はい、本番です。じゃあ立ち上がろう、もう一度飛び立とう、もう一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これから出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850人の韓国の方々が待っています。皆さん韓国語でありがとうは何でしょうか。一斉のせ、感謝にだで愛を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最後にこの大会を準備してくださいました吉川牧師先生に挨拶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韓国から来てくださった850人の方々に本当に感謝をして、みんなで一緒にですね、拍手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한국에서 오신 850명의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して本当に皆さんに自分のためにもお互いのためにも拍手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今も語られたように兵庫の、そして私たち一人一人の回復するところが何であるかを教えられて、回復が始まります。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잘 들었습니다. 皆さんはラブソナタを愛しておられます。 우리 모두는 럽소나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ラブソナタを皆さんは愛しています。 럽소나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が町々村々を歩かれたように。 ラブソナタも日本のあちこちを歩きます。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다녔듯이 럽소나타도 일본 전국을 다닐 것입니다. 来年はどこでしたか? 내년에는 어디라고 했죠? 시가 そうですね。 本当に みんな一緒に この国を神様の愛で包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일본 땅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皆さんが必要です。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皆さんと一緒に日本を歩いていきたいです。 여러분과 함께 일본을 거닐고 싶습니다. 예수様と一緒に。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本当に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